자, 24번 볼까요? 자, 1번. 이거 당사자 소송이죠. 근데 좀 가볍게 보시면 됐고요. 석탄산업법. 우리가 폐강 지역들, 뭐 정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강원도에 이제 폐강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폐강 지역에선 광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폐강 대책비를 주죠. 근데 이제 재해 보상금뿐만 아니라 위로금까지 추가해서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상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위로금을 주는 건데, 이건 이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뭐 밑에 판결 요지 볼까요? 판결 요지 보면 폐강 대책비 이런 오로 블라블라블라 지급되는 재해 위로금이죠. 재해 위로금 과로. 이런 것은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보상금 플러스 알파 위로금까지 추가해서 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뭐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꺽쇠 해보는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에 진폐증에 노출된데 이게 보통은 그 이제 폐강 대책을 수립하는 시절에 확진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확진이 안 되는데 그럼 뭐 하고 나서 이제 폐강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게 이제 뭐야 확진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건 사실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뭐 해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했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원인이 있었다면은 확진은 뭐 하고 나서 폐강이 나고 나서 그러니까 광구가 운영되던 도중에 뭐야 그 확진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폐강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뭐야 그게 이제 병이 이제 뒤늦게 이제 그게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도 위로금 보상을 해주는 대상이 된다. 뭐 그런 걸로 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거 이야기인데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굳이 한다면 저 소송법에 아 그리고 우리가 행정 소송에 가서 보시면 당사자 소송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지급 청구소송 그런 것들인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건 그냥 가볍게 한번 봐두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25번. 요건 좀 다소 복잡하긴 한데 이제 쟁점은 일단 제주일보인데 제주일보인데 이게 좀 사실 은게좀 복잡한데 요약 한 번입니다. 원래 이제 제주일보의 원래 발행권은 갑주식회사야. 갑주식회사가 되는데 이제 갑주식회사가 상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수 있도록 사용을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입니까? 비, 을 주식회사죠. 을 주식회사가 뭐를 하게 되냐. 제주일보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제주일보의 원래 발행 명칭에 대한 이제 발행권은 갑 주식회사가 있는데 갑 주식회사가 뭐입니까? 을 주식회사가한테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말할 수 있도록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뭡니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을 주식회사가 제주일보로서 신문업을 등록을 했답니다.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신문업을 등록을 했어. 신문업을 등록을 했죠. 그럼 이 등록 우리가 글자가 들어오면 뭔가요?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갑 주식회사가 회사를 어디다가 여기다 양도를 하죠. 그 양도 양수를 합니다. 양도 양수를 해가지고 이제 병 주식회사죠. 병 주식회사에 넘어갔어. 그래서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있었죠. 지위승계를 하고 그 사실을 신고 수리가 있었죠.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병 주식회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가? 기존에 갑 주식회사하고 을 주식회사 사이에 이제 뭐 했던 거야? 우호적이었던 거죠. 우호적이었던 것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더 이상 뭐야? 여기서는 여기에 사용 허락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돼서 명의가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기존에 제주일보 신문업 등록해가지고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그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이을 주식회사가 이 지위신고 그러니까 등록 변경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인정이 될까 그거거든. 결론은 법률상 이걸 인정한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근데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냥 그 정도 보시고 해서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꺽쇠 5번에 있는 거죠. 일단 결론 우리가 포인트 볼수 있는 건 일단 25번에 꺽쇠 2번에 보면 시도지사가는 신문 등록이죠. 신문 등록은 신문 등록은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가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행위요건적 신고죠. 신고의 수리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죠. 신문 등록은 행정처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문 사업자 여기 경우죠. 요건 이제 요걸 다 요런 상황에서 다투신 원고적격 법률상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의 그렇게 되고 민사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해서 현재는 명칭이 누구 명칭 누가 을
주식회사가 신문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위는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신문업이 등록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행정청이 신문업 등록을 직권을 취소한다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법상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신문업 등록 있는 것을 뭐야 임의로 직권으로 취소 처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사안은 많기는 한데 뭐 그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제주일보 명칭 사용 관련되는 사건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꺽쇠 5번에 보면 일단 꺽쇠 2번에 보면 그거죠. 꺽쇠 2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한 자는 신문의 명칭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지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어떤 문제죠? 등록 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 등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꺽쇠 5번이죠. 꺽쇠 5번에 보면 이제 블라블라블라 말인데 마지막이죠. 이쪽 중간쯤에 보면 특정 명칭의 사용과는 구별되고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 밑줄이죠.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신문의 명칭 사용 허락과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을 회사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위 처분은 을 회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완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을 회사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기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인정이 되는데 고등법원에서 이거 인정되지 않다 해서 재판 잘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26번. 26번. 이거는 이제 자, 이거 판시상 볼까요? 판시상. 1번 국토계획법상에 따라서 이제 사업시행자죠. 주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보니까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일시 사용을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은 아니야. 토지 소유자는 아니고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한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적차 그러니까 화물 적치장이죠. 그래서 화물 적치 뭐 명칭이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 사용하고 일시 사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사용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하죠. 토지 소유자는 동의할 의무가 있을까? 공익사업에 일시 사용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죠. 동의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동의 의무가 있죠. 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동의 의무가 있죠. 공익사업에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이죠. 그러니까 동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동의 의무가 있는데 대신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공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하는 것이야? 그럼 사용료 부분에서 뭐를 당연히 지급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 뭐 하는 거야? 동의 의무는 이때 대신 여기서는 보상 의무가 있겠죠? 보상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겠다. 보상 의무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있죠? 보시면 이때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서 다툼이 있다는 사정이 동의를 거부한 건데 근데 이제 동의 의무가 보상 의무가 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야, 이 정도 사용 뭐 가지고는 이 정도 보상금 가지고는 나는 이거 내 성이 안 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동의 못 한다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 그 동의 그 거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일시 사용되는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이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이니까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근데 계속 이제 동의를 거부한단 말이야. 그럼 거부하면은 사용을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뭐를 통해서 법으로 강제로 동의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소송이야? 이거는 무슨 소송이 되겠다? 공법상의 법률과 어떤 특정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뭐로 한다? 그럼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동의를 거부하잖아. 동의를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 동의 거부를 뭐야 동의가 있는 거로 의지하려면 이 사업 시행자는 이걸 뭐랄까 사업 시행자는 요걸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동의에 의제되는 뭐를 하는 것이야? 동의에 의제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사자 소송하면은 피고가 누구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잖아. 그러면 보통 그 밖에 권리주체는 우리가 공무수탁 사회에 내가지고 누구야? 행정주체를 주로 피고로 생각하죠. 그렇잖아. 또 보통의 당사자 소송은 원고는 국민, 피고는 누가 돼?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되잖아. 그 밖에 권리주체가 뭐라고 해석을 해? 권리, 공무수탁 사연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이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잖아. 그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누가 될 수 있다? 피고는 권리주체면 되기 때문에 이 개인,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사인이죠. 개인, 사인, 토지 소유자가 이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냐? 가능하죠. 요거는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판례에서 우리가 못 받은 사례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한 번 정도 봐두시라. 그래서 그게 이제 끝에 2번에 3번에 보면 나오죠.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적극이죠. 그리고 이 소송 형태는 뭐가 된다? 끝에서 한 번 이제 결론이죠.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이죠.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의 존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그럼 보통 이렇게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이제 행정 주체가 주로 많이 되잖아. 공무수탁 사인이죠. 근데 그 경우 그게 포인트죠.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 허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허용이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건데, 근데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오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시행자는 뭐 하겠다는 거야? 임시로 뭐를 받는 거야? 사용 동의가 있는 임시 처분, 가처분이 되겠죠? 될까 안 될까? 항고 소송에서는 우리가 가처분이 안 되지만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판례가 가처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잖아. 뭐 할 때까지 판결 내려질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그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뭐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 당사자 소송 제기에서 뭐야 임시로 동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요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는 동의가 있는 걸 의지하는 가처분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꺽쇠 4번 요거까지도 기억하는 거죠. 가처분 인정. 그래서 꺽쇠 4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죠.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고 소송의 경우는 가처분을 판례가 인정을 안 하잖아. 근데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고 보통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건 이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뭐 제기하면서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서 임시의 지위를 설정하게 하는 가처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조금 판례가 까다롭긴 하죠. 사실은 강론에 좀 가까운 판례로 판단이 되긴 하는데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개인, 국민도 뭐가 될 수 있다? 보통은 국민이 국가 행정 주체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게 통상적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국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를 상대로? 개인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때 그 개인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끝에 3번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있죠.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당사자 소송의 경우 판결 요지입니다. 판결 요지에 끝에 3번에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 있죠. 앞에 건 이제 조문을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당사자 소송의 경우 항고 소송과는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피고적격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럼 이건 뭐하기 딱 좋아. 아까 제가 문제 눈치껏 뭐 할 수 있지.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에 한정될 뿐 개인은 사인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그럴싸하게 보는데 틀리게 딱 내기 좋지. 그거 한번 주목해서. 그래서 계속 묻힙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들어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지문을 잘 밑줄 쳐놓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사용 수익 허가 없이 뭐입니까? 구제에서 무단점유면 무단점유가 맞겠지. 그래서 서울광장에 뭐입니까? 뭐 하지 않고 뭐 그 각종 뭐 집회들 하잖아. 태극기 집회하면서 천막 쳐놓고 뭐 한 거야? 사용 승인도 안 받고
완가였습니까? 사용 그러니까 이제 점유한 거죠.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판시 사항만 보면 되겠죠. 사용 수익 허가 없이 행정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죠.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 점유 해당된다. 서울광장이죠. 서울광장 조례 정한 바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고 무단 사용하죠. 무단 점유.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죠. 태극기 부대들이 꽤 오랫동안 뭐 무단 점유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거에 관련되는 판례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쟁점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제목 정도만 가볍게 보면 되겠다. 자, 28번. 요거 이제 공무원들, 이거 소방공무원 사건인데 똑같은 논리야. 초과 근무했잖아. 실제 근무한 거대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된다. 이게 결론. 근데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의 편성이 안 됐으니까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 안 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현업 공무원 등 지방 공무원은 근무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 내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뭐 한 겁니까? 야, 우리가 예산이 요 정도밖에 편성 안 됐거든. 그 범위 내에서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 안 돼. 또 실제 실제로 근무한 초과 근로 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 근무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한 거야?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그 한도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하라는 거야? 실제 초과 근무한 부분만큼만 부분까지 뭐 하라는 거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아니면 실제 근무한 초과 근무 시간에 초과 근로 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 근무 수당을 예산에 편성.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실제 초과 근무한 것으로 지급하라.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꺽쇠 2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근로 시간하고 휴게 시간이죠. 기준은 뭐야?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은 자기가 자유롭게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쉬기는 하는데 언제든지 뭐 하는 거야? 언제든지 출동 명령이 나면 소방관들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휴게 시간인 것처럼 보지만 불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야 소방관들 맨날 뭐 탱자탱자 놀고 뭐 맨날 뭐 족구 나오고 놀고 있더니 그죠? 그거 휴게 시간 아니냐? 그건 초과 근무가 아니지 않느냐? 실제 근무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뭐 그 좀 비아냥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기하더라도 언제 대기하는 중이라더라도 언제든지 뭐야?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뭐 해야 되는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휴게 시간이 아니야. 근무 시간이지. 그러니까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무라는 게 꼭 뭐야? 계속 일을 하고 하는 것만이 초과 근무가 아니라 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기니까 우리가 그냥 일견 보면 뭐처럼 보여? 휴게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대기 중인데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은 뭐야? 한 시간 자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건 진정한 휴게 시간이지만 대기 시간의 경우는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역시 근무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근무 시간만큼 초과 근무를 한 것이 되니까 초과 근무가 수당이 지급된다.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꺽쇠 이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다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 정도가 되겠죠. 끝.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자, 30번, 아, 2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일명 사랑의 교회 사건.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거다. 아까 스티븐 유 사건도 판례 제목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연상하기 좋게 한 것이고, 이것도 사랑의 교회. 이제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가 이제 아주 대형 교회 건물이 건설이 되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지하철과 직접 통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야?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교회로 마을 수 있도록,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뭡니까? 지하 통로를 만드는데 이게 그 구역이 공도로거든.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해. 근데 서초구청장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을 받아주고 도로 점용 허가를 해주죠. 근데 사랑의 교회 측에서 그 지하 통로에 뭐까지 지하에 뭐야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뭐야 그 장소를 공간을 뭐야 건축을 하니까 그것도 허가를 해주죠.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 서초구 주민들이 야 이거 특정 교회에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갔거든. 판례가 서초구 구민대가 주민 소송이잖아. 주민 소송인데 이건 뭐한 것이야? 뭐한 거야? 어떤 특정 교회에 너무 특혜가 과도하게 뭐한 것이다. 그 과도하게 이제 그 특혜가 부여된 것이다. 그걸 베풀어진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죠. 마지막이죠. 그래서 결론 보니까 갑 교회가
그 판시사항에 보시면은 3번이죠. 3번에 보니까 갑교회가 위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교회 건물 지하에 예배당 등의 설치를 예배당 등의 시설을 설치한 사건에서 위도로 점령허가가 비례 형평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 이제 원심 법원이 판결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도로 점령 허가라는 게 뭐 한 거야? 너무 특정 뭐야? 특정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특혜가 된다면 또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랑의 교회가 진 거죠. 주민들이 승소를 한 사건. 서초구청장이 진 사건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판결 요지의 끝에 1번은 우리가 이거 뭐 생각하면 됩니까? 재결은 뭐입니까? 재결은 기판력과 다르죠. 그러니까 재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망한 것이야. 뭐 할 수가 없는, 모순 저촉되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처분이 내려졌다, 불가정이익이 생겨도 역시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존속할 뿐, 내용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 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확정력, 그러니까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 여기 확정력은 뭐랍니까? 불가정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꺽쇠 1번에, 꺽쇠 1번에 밑에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쟁송 제기를 못 한다는 거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돼서 모순 저촉되는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다. 뭐 그거는 일반적이죠. 2번은 한번 정도 볼까요? 꺽쇠 2번. 이건 뭐냐면 도로법, 공유재산법과 도로법이야. 그럼 도로가 공유재산이면 뭐가 먼저 적용될까? 공유재산법과 도로법이 있는데 도로가 공유재산이야. 그러면은 도로가 더 특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도로법이 공유재산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죠. 일반법, 특별법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만 볼까요?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일반, 도로법은 그 중에서 특히 도로 제공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있는 거죠. 도로가 마지막이죠.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될 때는 공유재산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그러니까 도로법, 그러니까 공유재산법하고 도로법이 있는데 도로가 공유재산이면 도로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런 거죠. 그럼 도로 점령 허가할 때는 뭐야?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례했었죠. 지나치게 마음은 안 되는 거야.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도로 점령 허가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망한 것이다. 이건 과도하게 사랑의 교회 측에다 특혜를 준 것이죠. 이것은 취소가 되는 것이죠. 취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4번은 한번 볼까요? 꺽쇠 4번. 수익적 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 이익의 보호가 필요할 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한 거야? 수익적 처분을, 보통 수익적 처분은 직권 취소가 안 되잖아. 보통 수익적 처분 주로 뭐가 돼?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은 주로 직권 취소의 대상이지 쟁송 취소는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 한 거야? 특이하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측 입장에서는 뭐이지만, 수익적 처분이 취소가 되겠지만, 또 일반 누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서초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침입적인 거라고 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은 사랑의 교회 측에 내려졌던 도로 점령과는 수익적 처분이 쟁송 취소되는 거잖아. 그게 사랑의 교회 측에서는 어떤 주장입니까? 이것도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거는 수익적 처분이 직권 취소될 때는 이익 형량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거지만 쟁송 취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뒤에 그 말이 좀 특이하죠. 봐봐. 끝까지 한번 봅시다.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할 때 하나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죠. 이거는 처분청이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것도 어떻게 딱 내기 좋아? 아까 제가 했던 그런 트릭들 한다면 뭐야? 그거는 쟁송 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마치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진하게 밑줘죠. 함정 파기가 딱 좋아 보여. 함정 파기가 딱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꺽쇠 5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반 눈을 알고 있는 사례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됐다. 끝. 자, 30번.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역시 평등 원칙 위반을 한 것으로 본 거죠. 자,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 처리가
남녀고용평등법이죠. 예, 위반된 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등원칙 일반으로 보시면 되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한 남녀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무효로 보는 거죠.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그 일반 근로자 계약직 공무원인데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여자 분들이 많거든.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이야. 이걸 계약을 뭐입니까? 그죠. 근데 계약 기간 만료됐고 나이가 좀 있다 해서 계약을 좀 남자들보다 여성들을 좀 더 많이 계약을 해고를 하는 계약을 맺은 거죠. 이것은 뭐 한 것이다. 평등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꺽쇠 2번. 근데 그건 구체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일반어죠. 꺽쇠 2번.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도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죠. 평등을 지급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밑에 이쪽 꺽쇠 3번에 보니까 나 있잖아.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 차인 분야의 정년이니까 그러니까 해고가 받아 정년의 연령을 뭐입니까?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보다 정년을 좀 낮춘 것이겠죠. 일찍 정년 퇴직하도록 한 거죠. 이것도 고평법 위반했다고 본 것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3번 그렇게 보시고 근데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쟁점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고 31번 이거는 이제 요거는 꺽쇠 보니까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령에 보면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 쭉 나열되어 있어. 이걸 열거적으로 볼 건가 예시적으로 볼 건가? 장애 형태가 워낙 다양하거든. 진짜 희귀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희귀병 이런 것들은 법조문에서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없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 소극이죠.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뭐로 본다는 거야? 예시적으로 본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는 말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 소극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야? 예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취지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막 그 형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없다고 해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 아닌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뭐로 해석해 버리면 열거적, 한정적, 제한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거기 있는 거 위에 나머지 장애 형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역시 한 번 더 나오죠. 그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안 된다는 것이겠죠. 실제 이제 그 병명이 밑으니까 뭐 뚜렛 증후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운동틱 음성틱이 증후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병명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지 저도 조사해 오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해서 그냥 취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뚜렛 증후군 이게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뭐야 장애의 종류에 없으니까 이제 뭐 한 것이야 그걸 그 뭐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야 행정청이 거부를 했겠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래서 뚜렛 증후군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장애인 등록 신청했는데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규정이 없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이제 또 뭐야 업무 처리 태도 중에 하나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임의로 못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이었겠지 재판 갔겠지 판례가 그 국민 장애인 손들어 준 것이겠죠. 규정이 없어도 이건 장애인복지법의 전체 취지를 살펴봤을 때 뭐야 규정이 없어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31번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뒤에 보시면 이거는 이야기 쭉 나대고 이거는 앞에 있는 판시 사항만 잘 보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32번 1번 우리가 판시상 1번은 우리가 일반론이죠. 법률이 전부 개정돼. 부칙 규정 어떻게 된다? 부칙도 원칙적으로 리셋.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부칙 규정이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 거. 1번 우리가 총론에서 우리가 보는 원칙 이미 본 내용이죠. 2번 건축 신고.
는 건축법 관계법령에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는 않지만 건축허가를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중대한 공의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점. 즉, 이게 이제 건축신고를 요건을 갖춰서 그럼 이거 사실 도달돼서 효력이 생기는데 뭐가 있으면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익을 내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뭡니까? 거부할 수가 있다. 되겠죠? 다음 이제 세 번째, 3번은 이거죠. 이제 갑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다 도로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땅을 내가 뭐 한 것이야? 구입을 했어. 구입을 해가지고 뭐입니까? 그게 이제 주택 이제 구입하는 게 이제 내 소유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택 그리고 이제 구입한 다음에 주택을 신축했다는 건축 신고서를 제출했어. 그런데 행정청 이거 뭐하다? 도로거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 위에 뭐를 할 수 없다. 건축 신고함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 그러니까 공익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건축 신고 수리 거부 처분하자.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아니 사실상 도로일 뿐이지 뭐는 아니야. 공적인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사유지에 사유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 거부는 잘못된 거다. 이제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겠죠. 1심 법원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 그러니까 뭐야? 내 손을 덜어준 것이겠죠. 근데 이제 2심에서 이제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항소를 했겠죠. 2심에서 사유를 좀 더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로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되는 거죠? 사실상 도로인 건 맞는데 이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야?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민들한테는 이 도로가 뭐야? 그 필수적인 도로나 다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뭐 했다? 수리를 거부했다. 라는 게 이제 피고가, 누구, 피고 행정청이 고등법원 2심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한 거죠.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도로라고 했다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하면서 그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뭐를 내세웠다? 공익의 명분을 내세웠죠. 이거는 뭐 한 것이야? 그래서 그래서 추가를 했죠. 그러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고려된다면 뭐 할 수 있다든가 행정청의 수리 거부 처분이 뭐 할 수 있다?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도로니까 뭐야? 수리 거부해. 근데 사실 도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리 거부가 잘못됐대서 1심에서는 원고 내가 이겼는데 2심에서 고등법원 진행 중에 피고가 사유를 좀 더 추가했죠. 좀 더 구체화시켰죠. 그렇다면 이걸 뭐 그게 고려된다면 수리 거부 처분이 적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거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꺽쇠 이번에 있는 고 지문을 잘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아니면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원문을 볼까요? 판결 요지의 꺽쇠 1번 보면은, 그러니까 꺽쇠 1번은 우리가 뭐입니까? 법령이 법률이 전문 개정됐을 때 부칙의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 책에서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서 보시고 2번 보면 세 줄이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등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된 거죠. 이제 그 지문을 기억해서 보시고요. 밑에 끝에 한번은 블라블라블라인데 한번 보시고. 자, 33번. 자, 요거는 A급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를 잘 알고 있지? 과세처분의 경우에 법정인 한도를 초과하면 뭡니까? 분리가 가능하니까 일부 취소한다는 그거 알고 있죠? 근데 과징금은 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 과징금은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인데 법적인 한도를 초과했죠. 그럼 뭐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면 안 되고 전부 취소하는 거죠. 요 판례는 과징금은 아니지만 그 과징금 사례하고 똑같은 논리야.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한번 볼까요? 검전 일단 판시상부터 볼까요? 검전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일 때 법원은 처분의 적정한 한도를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여부 소극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취소가 안 된다는데 그 말이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문을 직접 볼까요? 밑에 보면 처분을 할 건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부가 처분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등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재량 등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가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금전 부과 처분이 있었어. 근데 이게 뭐 한 거야? 법정인 한도를 초과했죠? 초과해서 세금 아까 그러니까 세금이 아까 그 다시 금전 부과 처분인데 이게 과도하게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과도하게 금전 부과 처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법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재량권 일탈 남용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중에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절한 액수인지 그걸 고려해서 그 부분만 일부 취소한다는 건 법원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뭐하고 같은 구도다? 과징금이 법에 있는 한도를 초과했을 때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미리 쳐봅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행정청의 권한이지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금전부과처분이 천만 원이 됐다. 그런데 이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야.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고 그중에 뭐야? 200만 원만 줄이고 800만 그러니까 200만 원만 일부 취소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재량권 일탈 남용이면 전부 취소하고 그러면 행정청이 다시 재량 판단해 가지고 적절한 뭐야? 금전 부과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은 그거는 적정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재량권 행사인지는 법원은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죠.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다. 그거죠? 요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A급 판례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정리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4번은 이것도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국가 권력에서 자행됐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사 정리법이 만들어졌잖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사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의 사건, 이 사건에서 자꾸 국가가 뭐 하니까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가? 이런 사건들은 뭐야?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 했다는 거야?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자인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죠. 그리고 766조 2항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 규정이야. 그 규정 중 뭐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법이죠.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사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 위반 되니까 헌법 위반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뭐 주장 못 한다는 거야. 소멸시효 주장 못 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거죠. 뭐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규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 주장 못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 원론적인 입장은 뭐야? 국가가 뭐 하는 것이야? 국가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 행위들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을 뭐야? 신의치기만을 볼 수 없다. 아직 일반 원론은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은 다 특별 사건들이죠. 뭐야? 과거 국가 권력에서 자행됐던 인권 유린 사건이라든지 그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도록 하겠다.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취지 보시면 됐고요. 자, 35번 이거는 이건 상황이 영조물 책임 관련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 고속도로 주변에 내가 과수원을 운영을 해. 운영을 하는데 고속도로에 이제 그 중부지방에 있는 데는 뭐 하게 됩니까? 눈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럼 눈 오면 뭐 버려?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뭐 염화칼슘이냐 뭐 이런 거 막 뿌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뿌리는데 이게 계속 바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과수원을 운영하는 내 입장에서는 뭐 한가? 이게 그게 나무들에게 나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고 수확량이 현저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과수원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확량하고 여기 수확량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염화 칼슘이나 이런 거 뿌려가지고 그게 뭐 잔존 성분이 여기에 날아가는 바람에 생장에 장애를 주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현저하게 뭐가 떨어진가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뭐한 거야? 여기로부터 생긴 영조물 피해, 영조물 책임 피해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겠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꺽쇠 이번에 보니까 있죠.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 갑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절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의 식재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진하죠. 그래서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설재정으로 주장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죠. 판례가 요거 인정을 해줬죠. 한국도로공사가 설치 관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도로공사가 살포한 제설재의 염화물 성분 등이 갑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하면서 과수가 고사했다라는 것이겠죠. 요거 인과관계도 인정하고 위법성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편? 과수원 운영하는 국민 편들을 준 사건이죠. 이건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36번. 이거는 이제 36번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정인이죠. 공정인의 정원을 정하는 재량이 있겠는가? 일단 공정인을 몇 명을 정할 것인가? 지역마다 이제 공정인을 정하는 숫자를 정하는 그 공정인의 숫자 정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다가 인가할 것인가? 이거는 결론은 재량이죠. 그래서 보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공정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 공정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정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가? 재량이죠. 그러니까 공정인 지정은 재량.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법무부 장관이 공정인을 지정하는 것, 정원 정하고 지정하는 것은 재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번은 우리가 뭐입니까? 처분 기준의 설정 공포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포.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뭐야?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야? 계략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이번의 이야기죠. 3번. 자, 이거는 이제 근거와 이유 제시죠. 몇 조 몇 항 몇 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상대방이 그 뭐야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꺽쇠 2번과 3번은 그렇게 되고요. 자, 4번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본문을 볼까요? 뒤에 본문. 일단 꺽쇠 2번과 꺽쇠 3번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됐죠? 근데 꺽쇠 4번 보자. 우리가 처분을 신청하잖아? 그러면 행정청은 뭐 해야 돼? 처리기간을 설정 공포하잖아. 그지? 업무 처리 기간 설정 공포하잖아. 근데 그 설정 공포된 기간을 지나서 처분 내렸어. 위법할 것 같아? 적법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이것도 절차법 규정을 위반하니까 위법할 것 같잖아. 판례가 아니라고 봤어. 그냥 그걸 훈시 규정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뭐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훈시 규정이지. 근데 사실 실제 업무 처리하다 보면 뭐야?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그죠? 뭐 자주 있는데. 그걸 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 입장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이건 진하게 한번 밑줍시다. 그래서 꺽쇠 4번에 있는 이야기죠. 볼까요? 행정절차법 19조랑 뭐 있는데 민원 처리의 법률은 참고해서 보시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절차법 19조 1항이 있는 거죠.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 것이지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밑줄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요 말이 중요하죠.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규정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절차상 할 때 다 강행 규정 뭐야 이유 제시라든지 사전 통지 의견 청진 다 물어보고 있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 안 하면 절차상 하자겠다 위법 취소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특이하잖아. 이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함정 파기 좋겠죠. 훈시 규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기간의 경우는 처리 기간의 설정 공포는 판례가 뭐로 보겠다? 이거는 우리가 훈시 규정으로 판단하죠.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그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한 거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조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하게 밑줄 쳐놓고 봐두시면 되겠다. 처리 기간 설정 번호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은
공정인을 아까 정하는 건 재량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야? 객관적인 기준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누가 반발하냐? 내가 그 지역에서 공정인이 되고 싶은데 공정이 되면 뭐야? 공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또 수입이 많이 되거든. 주관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고려 대상 아님 마지막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역별 공정인의 정원은 공정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공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는 꺽쇠 4번 이야기를 꼭 한번 정리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37번. 37번은 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부적정 통보인데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죠. 사업계획서를 적정 부적정 뭐가 됩니까는 재량이 되겠죠. 재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량이 되면 뭐 불적합하는지 이유를 뭐 해야 되는 것이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 돼. 근데 만약에 처분하면서 간략하겠다면 소송 중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라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일단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에서 적정 부적정 통보는 행정청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재량권을 가진다는 거죠. 다만 거부를 하면서 부적정 통보를 하면서 이유를 계략적으로 밝혔다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갔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는 그 계략적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꺽쇠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을 부적합 통보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라. 그런 정도의 취지인데 크게 뭐 특이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고 자, 38번. 이거는 이제 교원의 이건 사실 품위 유지 의무. 이거는 이제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엄밀히만 강론 이야기인데, 강론 이야기인데 뭐 총론에서 공무원 징계하고도 연결되니까 공무원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중에서 교원은 훨씬 더 뭡니까? 훨씬 더 품위 유지 의무가 더 고도의 이제 도덕성이 요구된다. 뭐 그런 취지가 됐죠. 그렇게 되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성 관련되는 범죄들 있잖아. 요거는 뭐입니까? 기준을 정하면서 일체 뭐를 하지 않는다? 일체 감경도 안 해주는 거로 이제 이제 징계 기준이 정해진 거죠. 이건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일단 그래서 꺽쇠 2번은 교원의 경우는 특히 뭐야? 특히 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꺽쇠 2번에 있죠. 교육 공무원의 성폭력 비위 행위에 대하여서 강화된 내용으로 징계 양정 규정이 정해졌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로 뭐야? 뭐가 되면은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뭐인 거야? 감경 일제 인정 안 주는 거죠. 이것도 정당한 뭐니까 그 기준 정한 거죠. 재량권 일탈함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교원이 특히 네 번째죠. 교원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성폭력 범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의 경우는 그 보통 이제 그 징계는 상황에 따라서 감경의 여지가 있는데 성폭력 범죄로 징계위원회 회부됐다 징계가 결정된다 뭐 하지 않는다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왔죠.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페이지가 다르나? 아니.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가 좀 다르구나. 아무튼 뭐 봐.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결론 성폭력 범죄로 중간쯤에 나오죠. 징계의 대상이 됐을 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 이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요즘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지 보시면 되고요. 자, 39번.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차순위가 있겠지? 차순위가 되는데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청구를 해.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죠? 처분성 오야. 공권력 행사로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은 처분 소고가 되겠죠.
됐을 것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40번 마지막이네요. 요거는 이제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요거는 여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좀 아주 교묘한데 군종 법사들 있죠. 군종 법사.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군 그죠 군목 군 군목 군승이라나 법사 군 법사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천태종 조계종인데 조계종으로 뭐야 군 그 군종 법사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조계 그 군종 법사가 돼서 복무 중에 뭐로 바꾸는 거야? 천태종으로 개종을 해. 태고종이죠. 태고종은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천태종이라 태고종으로 개종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개종을 하니까 이제 뭐 한 거야. 뭐로 들어와갖고 조계종으로 들어와가지고 태고종으로 개종을 하니까 태고종식의 법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인 경우야? 대부분 그 군종에 있는 그 불교 신도들은 조계종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태고종 법사가 되고 그러니까 태고종을 개종하니까 뭘 못해? 조계종 집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열 수 그 법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거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야 그 군종 법사로서의 뭐야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현역 부적합 판정을 내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이건 종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봤어. 고등법원까지는. 근데 대법원은 아니다. 이거는 뭐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현역 이제 우리가 책을 보시면 현역 복무 부적합이죠. 요거 전역 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태고종으로 전종한 군법사가 뭐한 것이야. 군법사가 소송을 제기했죠. 고등법원까지는 군법사, 군종법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역 그 복무 부적합 전역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은 고도의 재량 판단 사안이고요. 섣불리 마음은 안 된다.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느낌은 뭐한 것 같아. 그 불교 종별로 차별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군법사 손을 들어줄 것처럼 보이는데 고등법원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번복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군 그 현역 복무 부적합은 고도의 뭐입니까? 재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 요지에 꺽쇠 해보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있죠. 현역 군 인사법상 마지막 문장 밑줄 쳐볼까요? 군 인사법상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 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은 존중하죠.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했죠. 조계종이었는데 태고종으로 바뀌니까 더 이상 태고종 법사로서는 군 그 법회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는 더 이상 뭐야 군법사로 군종법사로 자격이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전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종법사 태고종으로 개종한 중군종법사가 이건 잘못된 거다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법원에 갔죠. 고등법원까지는 군종법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 파기환송시킨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조계종 외에 불교의 다른 종단 물론 이제 뭐 하면 좋아. 그러니까 뽑을 때 태고종으로 뽑아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뽑는 루트가 만들어지면은 그건 뭐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뭐 그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거는 지금 뭐로 들어가지고 조계종으로 들어갔고 태고종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정쩡하게 되잖아. 조계종 법회를 집회할 수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태고종 집회는 별도로 또 진행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죠. 원고는 군종 분야의 병적 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되지 않은 태고종으로 전종함에 따라 군 내에서 태고종 의식에 따른 종교 집회를 주관할 수도 없고 조계종 의식에 따른 종교 집회를 주관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뭐야? 군종 법사로서의 지위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역 명령을 그러니까 전역 명령을 내렸고요. 따졌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군법사, 대법원에서는 국가측 손을 들어준 거죠. 고약인데 그 밑에 화살 그 손가락질 두 개 있죠.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질 두 개인데 위에 보니까 첫 번째 손가락질은 뭐입니까?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끝에 두 번째 손가락질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심은 원고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군당국이 원고를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돼 판단한 것이 군 특수성에 비추어서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 손대로 준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끝. 자, 행정법 최신 판례 40선. 요거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 시간 조금 오늘 좀 더 하기는 했는데 앞에 이제
법령 문제하고 법령 문제하고 요 두 가지는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얘기했죠. 너무 꼼꼼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언급했던 거 좀 강조했던 거라든지 밑줄 친 것들 있죠. 그것들 중심을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개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수 중에서 한 20개로 줄여서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막 제가 이런 것들을 붙였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됨직하다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질문도 있죠. 그거 한 번 더 표시해놓고 그것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